휴가 둘째 날 오늘 고등학교 선배를 한 명 만나는데 어디 갈지. 물맥이 되라니 한 모바일. 좋습니다. 제 목표입니다 그거는. 진짜 옛날 갈비집 느낌이에요. 아. 프랜차이즈는 없는 맛이죠 이게. 일단 자수동가는 한 명도 없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항상 말하는 게 잘 되면 번호 바꾸고 차단을 할 거니까 내 약점을 잡든지 지금부터 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. 차가 사망을 했는데 차 수리비도 지금 1,000만 원 넘게 나와서 1,000만 원에서 2,000만 원 사이일 것 같은데 완전 새로 만드는 수준 아이가 니 그거면은 심장은 뭐 갈아 끼우는 거니까. 그러니까 내가 뭐 차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문제 아이가. 돈이 문제. 돈이 없지 근데 3월 5월 1일 돼야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만약에 하면 그때 이제 결제를 해야지. 그럼 그 차 그쪽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. 응. 다들 가서 또 어떻게 뭐 아예 안 움직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그 어떻게 된 상황이 그냥 RTM을 엄청 높게 썼는데 세게 달리다가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잠깐 섰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다 뜨더만 시동이 막 꺼지는 거야. 다시 뭐 시동 걸어도 다시 또 꺼지고 왼쪽은 가다가 또 꺼지고 간신히 이제 옆에 이제 줄리서 있어가지고 줄세 세워가지고 이제 견인을 했지. 가다가 갑자기 펑 터지고 막 연기 나고 막 이런 상황을 상상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. 엔진에서 막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났거든. 덜덜덜덜 소리도 나고 막 이거 잘못됐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나? 100% 누가 엔진 소리 들어도 이거는.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 안 가니까 뭐 9시인가? 그러니까 카센터도 사람은 없었겠네. 일단 바로 견적을 때리진 않았겠네. 채워둔다고 일단 말은 하고 이제 견적도 최근에 나왔거든. 정확한 견적도 아니다. 대략 그 정도. 대단하다 대단해. 갈비 몸에서 뭐 위로를 해줘야 되나. 아 신기하네. 이게 주차가 이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주차가 감지돼가지고 딱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솔직히 마음 먹고 갈람 가겠다 맞지 근데. 네. 이거 차가 못 갈 정도는 높이 나이네. 갈비 먹는 거 영상을 못 찍었다. 아 분하다. 덕분에 집에 편하게 간다요. 아 그래. SM5와 항상 같이 하는 인생이네. 어. SM5 차가 편하니까. 오늘도 고기를 먹습니다. 이렇게. 낙지 통이 깨질까. 할머니 있을 땐 없었는데 그때는 아마 엄마랑 나랑 둘만 왔을 때 여기서 키우는 거다. 야 임마 개를 키우지는 뭐 애가 이런 거 보면 좀 좋아하지. 아 개가 갑자기 관심이 떨어졌다. 갑자기 1분 만에 관심이 떨어졌다. 맞아 힘 세지. 급하네.